아시아 문화전당 개관을 앞둔 광주에서 다빈치를 통해 문화 감수성과 창의력을 기르는 캠프가 열렸습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도 참가했다고 하는데요. 문화예술 영재들의 반응이 뜨거웠다고 합니다. 김범한 기자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걸작 모나리자를 패러디한 공예 작품이 선보입니다. 다빈치의 여러 가지 발명품도 선으로 표현돼 디자인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최후의 만찬도 새로운 시각으로 해석됐습니다. 연극을 하면서 그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으로 약간 꾸미면서 저희 상상력을 약간 높이면서 연극을 하는 게 재미있었고. 생애와 작품 등 다빈치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다빈치 골든벨. 다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좀처럼 장원이 가려지지 않아 결국 스피드 퀴즈로 승부를 내야 했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지 오래됐지만 함께 참가한 학부모들의 열의도 대단했습니다. 르네상스 시대로 이제 시간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이제 그림을 통해서 세상을 볼수 있는 눈을 딸과 같은 공간에서 하루 종일 느끼면서 소통을 할수 있게 됐고요. 인문학 강좌와 연극 등 다섯 개 분야로 이루어진 다빈치 캠프에는 광주와 전남 지역 초중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7주 동안 다양한 예술 체험을 통해 통서평 문화예술 영재를 기르기 위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역점 사업입니다. 융합, 인문학, 예술, 사회, 자연과학, 융합 프로그램을 통해서 감성적인 창의적 인재 양성을 해나가는 데 아주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칭찬받고 있습니다. 호남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은 앞으로도 광주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조성 사업에 걸맞은 인재를 기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YTN 김범환입니다.